온도가 낮다고 뜨죠? 어, 이 행성이 추운 행성인 것 같아요, 딱 봐도. 이게 뭐야? 저기요? 아하하, 뭐야 이거? 뭡니까? 야, 떨어져! 광석의 저주에 걸렸다! 아아! 탑승! 가자! 뭐지? 저기요? 뭐야? 왜 이래 이거? 저기요? 저 우주선이 안 움직이는데요? 너 왜 이러니? 우주선이 이거 우주에서 마탱이가 갔네? 무슨 일이랴? 멀쩡한데? 뭐야 연료도 충분한데? 야 나 이거 돌아가야 돼 집에. 얘야 정신 차려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너 끼었니? 내 밑에서 올려줄게. 야 야. 아니 얘가 지금 이 행성에다가 꿀 발라놨나? 왜 안 움직여 얘? 어 뭐지? 우주선 안으로 들어왔는데? 이거 버그인가? 뭐지? 이거 불빛은 들어오는데? 왜 아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지?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총은 잘 나가네요. 네. 이 녀석! 움직이란 말이야! 야! 움직여! 야! 와 이거 노답이네. 아 이대로 우주선을 잃게 생겼네.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? 아. 게임을 껐다 켜봐야겠네요. 게임을 메인 메뉴. 뭐야? 행성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끄지도 못하네. 메인 메뉴로 못 돌아가네요. 그냥 종료해보자. 그냥 꺼. 아 기왕 이렇게 게임을 끄게 된 거, 이제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 좀 바뀌었거든요. 그거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직업을 이제 정상적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과학자, 요거는 레인저, 요거는 해병, 엔지니어. 이렇게 외형이 좀 더 다르죠. 근데 뭐 스킬 같은 게 따로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능력 포인트가 조금 분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외형도 좀 조절할 수 있어요. 뭐 색깔은 물론이고요. 여기 보시면은 키도 조절할 수 있고 머리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어깨도 조절할 수 있고 손도 다리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키도 줄여볼까? 이러면은 그냥 네, 머리 큰 사람이 되는 거죠. 요런 게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접속 한번 해봅시다. 어! 기지로 돌아온 상태로 시작을 하는군요. 어떻게 된 거지? 세이브가 우주 나가기 전에 시점으로 돼 있나? 오 마이 갓. 저기 제 비행선 어디 갔죠? 저기요. 내 비행선 누가 가져왔어? 오 마이 갓. 내 비행선. 비행선은 여기 있는 방향계로 찾을 수 있어요. 보자. 호버바이크 말고. 찾았다. 스페이스쉽 뜨는데? 저쪽으로 2km 가면 있다네요. 저 한번 가보자. 이거 우주선 찾으러 갈 때 뭔가 타고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바꿔 탈 때 타고 갔던 거를 놔두고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걸어가겠습니다. 쩌쩌쩌. 어우 높아. 우주선이 근데 우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행성으로 와 있는 거지? 무슨 자동 기환 시스템 같은 게 설정돼 있나? 가슴 아프게 시리 뭐 추락해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. 막 박살 나가지고. 새삼 다시 걸어가니까 정말 먼 거리라는 게 느껴지는군요. 뭐야 깨다. 어차피 뭐 메카크랩도 만들어야 되니까 잡아볼까요? 이리온. 아이 두 마리가 있네. 넌 깨가 아니잖아. 넌 안 와도 된다. 안녕. 이쪽이야. Come here. 들어와. 와우. 따다다. 잡았네요. 안녕 잘가. 땅속으로 스멀스멀 사라지는군요. 와 레알 멀리 있네. 도대체 어디에 떨어진 거야 이거. 아니 이렇게 높은 절벽을 거의 뛰어서 올라가고 있네.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. 오 서브노티카의 사이클롭스처럼 스페이스쉽에도 뭐 호버바이크 같은 게 도킹되면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는 것 같죠. 여기 400m 앞에 있다고 나오는데 왜 난 안 보이지?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. 저 뭐야. 아 저기 막 모래에 바람이 일고 있는 저기 있나보네. 얘야 무사하니? 오갱기 됐을까? 체력이 만땅이네. 괜찮아 보이는데요? 아니 이 우주선은 어떻게 돌아온 거야? 아 돌아온 김에 색깔 좀 바꿔줘야겠다. 오케이 됐군요. 보자. 와우 이거 색깔이 그냥 아주 그냥 눈에 잘 띄네요. 자 일단 우주선을 되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주로 나가봅시다.
다른 행성에 가봐야지. 그렇지. 오. 퀘스트는 벌써 다 해버렸기 때문에. 네. 정말 정말 간단한 퀘스트죠. 오, 역시 아름다운 우주입니다. 자,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저 행성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. 여기가 방금 저희가 왔던 행성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방문할 수 있는 행성이 뜹니다. 아, 여기 있는 행성은 아니고요. 좀 더 여기 있다. 이 행성이죠. 에지엘이라는 행성입니다. 네 번째 달이에요. 자, 고! 출발! 후! 네. 쭉 달려가지고 행성에 도착하면 더 멋있었을 테지만, 로딩을 합니다. 여기서는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갑니다! 오! 행성에 진입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행성이 잘 안 보여요. 안개 같은 게 너무 자욱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어, 뭐야? 여기 뭔가 자원을 캘 수 있는 곳이 있네. 이런데도 처음 보네. 들어오자마자 뭘 발견했어요.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이런 거 못 찾았었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. 조심조심 착륙. 야, 이 행성은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죠. 여기는 생명체가 살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. 하긴 뭐 내가 있는 곳도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건 매한가지지만. 오케이, 좋았어. 오, 이건 무슨 자원이다냐? 아, 구리네요. 구리가 왜 이런데 이런 색깔로 있지? 아, 요것도 그냥 다른 자원들이 합쳐진 그런 광석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금이군요. 오, 금이 통째로. 야, 이거 이득이네. 금. 이거는 무엇일까요? 요거는 이제 프레셔스 메탈. 아, 이게 그냥 귀한 자원들 모여있는 광석이네요. 얘 뒤에 있는 거는 설마 리튬인가? 허, 리튬이. 이 귀한 리튬이 여기 있었다니. 동굴을 헤집고 다닐 필요가 없었네. 오케이. 여기는 지금 왼쪽 밑에 보면은 온도가 낮다고 뜨죠. 이 행성이 추운 행성인 것 같아요. 딱 봐도. 이거 뭐야? 저기요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뭡니까? 야, 떨어져! 광석의 저주에 걸렸다! 리튬의 저주에 걸렸어! 리튬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됐군요. 나갔다 하지나? 제접을 해보도록 하죠. 리튬이 손에 왜 끼어가지고. 오케이, 됐나? 사라졌군요. 다행이다. 나갔다 오니까 이게 자원이 리셋되네요. 그러면은 여기서 리튬 캐고 계속 나갔다 왔다 들어갔다 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캘 수 있는 거 아니야? 밸런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지금 자원이 풀인 관계로 우주선에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. 우주선은 이게 인벤토리가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같은 거 좀 넣고 사과 하나 먹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설치해볼까요? Inflatable Dome Kit. 요거를 하나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지거든요, 임시기지. 예전에 보셨었던. 여기다 하나 설치해두면 앞으로 자원 캐러 올 때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 또 다른 외계 행성에 저의 기지를 세웠습니다. 아, 좋아.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죠. 끝! 아,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먹었었는데 이거 뭐지?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? 먼 행성까지 와서 퍼즐 게임을 하고 있다니. 오케이, 됐습니다. 금방 풀었네요. 뭐 보상 같은 거 없나? 이건가? 랜드마인 크라이텍스? 이거를 배우는 건가 봐요. 나 이거 이미 배운 거 같은데. 이미 있는 거 같은데 왜 이걸 지금 주는 거지? 무슨 기체지? 아, 니트로젠이네요. 니트로젠. 뭐 니트로젠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또 아니니까. 여기 식물이 있다. 처음 보는 식물. 뭐지? 안 가져가지나? 아, 칼로는 때리면 안 되나 보다. 자원 캐는 걸로. 되는군요. 라바 리플. 오케이. 용암 잎입니다. 용암 잎. 이 용암 꽃 같은 건가 봐요. 용암 꽃. 요거는 무슨 자원인가? 텅스텐? 처음 본 자원이다. 야, 오니? 이 자원은 어디 쓰는 거죠? 아직 이 자원을 재료로 하는 아이템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텅스텐이라는 게 있습니다. 굿잡. 다 쓸 데가 있겠지.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라면. 우와, 이거 봐. 자원이 넘쳐 흘러요.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이 퍼주는 거야 이거. 플루토늄도 있고. 이거는 와, 다이아몬드도 있다. 와, 이거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는 겁니까? 자원이 지천에 널려있는데. 아, 그리고 니켈이라는 자원도 있네요. 이건,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니켈 일단 가져갑시다. 다 쓸 데가 있겠지. 그나저나 새로운 몬스터가 있다고 해서 좀 만나보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몬스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. 보통은 이렇게 막 자원 캐려고 달라드면은 몬스터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요.
아 뭐야 머큐리라는 게 있어요? 어 이거 뭐야? 이것도 처음 본 자원이네? 자원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오! 좋아 좋아 뭔가 시뻘건 광석이에요. 오케이 됐자. 야 이거 뭐 양파 같은 행성이구만. 이거 까면 깔수록 뭔가 자꾸 새로운 게 나옵니다. 뭐지? 난 분명히 멀리멀리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지로 돌아왔지? 여기다가 이제 도움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방향계에 뜹니다. 그럼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 주변을 좀 더 돌아보도록 할까요? 오케이 발진! 천천히 한번 돌아봅시다. 여기 주변에는 뭐가 있으려나? 저 빨간 것들은 용암인가? 여기 한번 내려볼까요? 여기도 뭔가 기체들이 있네. 근데 이거 뭐 바람이 엄청 부는구만. 보자. 뭐야. 아 저것도 니트로젠이구나. 별로 귀중한 건 아니었군요. 이게 용암인가 이게? 왠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근데 가까이 가도 수트 온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. 뜨겁지 않은가 본데? 뜨겁지 않은가 봐. 온도가 안 올라가. 그쵸? 뭐야 이거 용암이 아닌가 보네요. 여기도 별다른 건 안 보이는군요. 일단은 우주선으로 돌아갑시다. 다시 발진! 이 행성은 뭐 동굴, 던전 이런 거 없을라나요?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? 일단 보이는 게 뭐야 저기 뭔가 파란 게 있는데? 잠시 여기 멈춰봅시다. 뭔가를 발견했어요. 추락해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잘 내렸네요. 좀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.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이네. 인공위성이 왜 여기 있죠? 자원이라고 뜨는군요. 리소스라고. 이거 자원으로 캐갈 수 있나? 뭐야. 이렇게 쉽게 그냥 자원이 되는 거였군요. 뭐 별거 아니었네. 야. 요게 떨어졌습니다. 이게 설계도죠. 인공위성을 자원으로 수집하면 설계도를 받을 수 있구나. 설계도를 하나 얻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컴퓨터로 해석을 해야 돼요. 으쨔. 다시 발진! 지금 최대 속도로 행성을 둘러보고 있어요. 여기가 아까 내가 왔던 데인가? 아닌데? 이 행성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.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일단은 네 기지는 설치해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와가지고 탐사를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죠. 일단 좀 위험하니까 자 우주로 나갑시다. 고! 우주로 왔더니 역시 조용하구나. 자 지금 아예 태양의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 행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. 완전 어둡죠. 여기가 저희가 온 행성이 맞는 거 같죠? 네, 프로테우스 2 들어갑시다. 자, 기지로 돌아가도록 할까요? 잠깐만, 저 뭐지? 저쪽에 무슨 큰 기둥 같은 게 보이는데요. 한번 저쪽으로 쭉 가볼까요?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네, 여기서 더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죠? 일로 가면은 뭐가 나오려나? 아, 이쪽으로 왔네. 오, 조심조심. 오, 위험했어. 아, 세상에. 뭐죠? 그냥 내가 있던 기지 쪽이네요. 사실 행성의 어느 부분으로 진입을 해도 결국은 이쪽밖에 안 와집니다. 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 밖에 또 뭐 없나 하고 나가서 시간 낭비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여기 땅덩어리 밖으로 나가면 괴물들이 나와요. 나왔다. 이보세요 소리 들립니까? 지금 뒤에서 이제 괴물이 솟아나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.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보시면은 여기 봐. 괴물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패치가 됐습니다. 뭐 말은 되는군요. 네, 괴물들이 밖에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이런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는 건 조금 억지스러운 일이긴 하죠. 웃자. 속도 줄이고 착지. 아 착지할 때죠. 연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연기 정말 그래픽 잘 만들었네요. 그럴싸하게. 오케이 고생했어. 수리 좀 해줘야겠다. 내구도가 좀 깎였네요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했었던 것들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일단 OAMU를 먼저 만들어볼까요? 재료가 들려나? 헤비 클래스 OAMU 금광석이랑 스틸만 있으면 되네요. 철. 일단 가져온 아이템들을 창고에 정리를 좀 하고요. 금광석 빼오고
철 빼오고 아즈루니움은 있고 리튬도 필요했으니까 챙기고. 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. 허비 이제 다 모았네요. 헤비 클래스 OAMU 만들기! 뭐야 저기요? 왔다. 커밍순이요? 커밍순? 이거 실화입니까? 아 대박. 아직 안 만들어지네요. 이것도 커밍순이죠. 이거 시청자분들 댓글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에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걸 막아버린 것 같아요. 메카크랩이라도 좀 만들어서 타고 싶은데 재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등딱지와 집게와 다리가 없군요. 이렇게 된 이상 깨사냥을 나가야겠군요. 영덕대게 사냥. 제 머리 폭풍 때문에 렉 걸리는데 이거 좀 안 오면 안 됩니까? 아 뭐야? 오 뭐야? 모래 폭풍 일어나지 말라니까 이거 운석을 떨어뜨리네. 대단한 분노입니다. 마치 짜고 친 것 마냥 갑자기 운석이 떨어지네. 자 깨사냥 한번 나가봅시다. 이거 타고. 네가 출동할 때가 됐구나. 가자. 이거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. 이제 부스터도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80km 정도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도 이 게임이 다른 건 몰라도 탈 것들은 하나하나 진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나름 최적화도 신경을 좀 썼는지 예전보다 게임도 좀 덜 끊기고요. 아 이거 아직 영덕대교도 못 찾았는데 벌써 해가지고 어두워지네. 안 되는데. 자원 모여있는 곳 주변에다가 기지 건설하면 파밍은 앞으로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. 아 잠깐! 이것도 연료가 있어? 안 돼! 오 마이 갓 하이드로진이 연료구나. 아하 망했네. 이거 기지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? 아니 이거 연료 생기고 연료가 이렇게 빨리 다르면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. 와 이거 연료 닳는 속도 보소. 와 아 뭐야 또 개, 괴물 나왔네. 아이 세상에.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료가 남아있을 수 있으려나? 거의 다 오긴 했네요. 약간 아슬아슬하겠는데? 으아 올라가자. 오우 안돼 닿았는데 닿았는데 기지 닿았는데 코앞이다. 좀만 더 가. 그래 조금만 조금만 더. 아나 여기 길 한복판에 이거 차를 버려두게 생겼군요. 아이고 업데이트를 거듭해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. 역시 아우디스 여동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.